보고 있었는데요. 어우, 막, 그,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자, 반갑습니다. 손좀 흔들어 주세요. 다 같이. 아, 그래. 어우, 저기 막 펄떡펄떡 뛰네요. 예, 저도 뛰겠습니다, 그럼. 근데 여러분도 되게 감동적이었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랬어요. 아, 그, 각 시대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 세대가 안고 있는 각자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191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되게 추웠겠죠. 엄청 더웠을 거예요. 전쟁 속에서 많이 죽었을 거고요. 또뭐 일제강점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각자 견뎌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떤 전쟁과 그 어떤 전염병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수천 년간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늘 진화했죠. 다시 일어나고 또 진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저기 무대 앞에서 그막 정말 지휘자께서 여기서 지휘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같이 연주하고, 여러분은 그걸 듣고 감동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와우. 누스키는 또 이렇게 딱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진화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애쓰셨어요. 여러분도 다 각자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되게 시간이 짧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전국 몇 군데 다니면서 강의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전체 거기서 들으시고, 방에서 편안하게 들으시겠지만, 시간은 딱 1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엄청 집중해서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면서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서 take a chance. 그렇지. 2021년 내년도는요, 공부로 기회를 잡는 해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고 사랑과 연결되고 정말 누스킨이 기가 막혀. 아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내년도 비전과 미션을 저렇게 기가 막힌 언어를 잡았지? 네,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내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에. 근데 연결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누스킨 많은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왕좌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2021년이 왜 기회인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2020년 어땠습니까? 저는 1월 22일이 제가 뭐한 날이냐?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내가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날이에요. 청중이 앞에 1,500명이 있었고,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강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육 담당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코로나 좀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한달 쉬셨다가 오시면 되겠다고. 여러분 1, 2월 달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랬죠? 아, 뭐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됐어요. 어떤 생각했습니까? 야, 여름 되면 좋아진대. 7, 8월이 됐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2차 웨이브가 오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왔어요. 요즘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모든 언론에서 생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시작. 코로나 시대. 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설마 이러다 말겠지 하고 간절히 원했던 시대였다면 12월이 딱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내년은 뭘로 정했어요? 2021년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딱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곧 내년 1년 내내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계속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 시대는 곧 디지털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022년에 우리는 2020년부터 이 왔던 엄청난 혼돈 있죠? 여러분, 혼돈은 누가 만든 건지 다 알고 계시죠? 혼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와서 있는 거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행동들이, 개개인들이 다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쇼핑 어디서 하세요? 요새. 다 온라인에서 하죠? 자, 돈은 어디로 붙이세요? 휴대폰에서 다, 어때요? 온라인 금융을 이용하죠? 오늘 너무 웃기는 일이 발생됐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깜짝 놀래요. 신한은행이 은행 앱에서 화장품도 팔고, 다 팔겠답니다. 책도 팔고. 여러분, 은행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는지 아세요?
몇백만이 쓰겠죠.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쇼핑몰을 하겠답니다. 더 웃긴 거요? 교보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교보에서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을 이제 G마켓에서도 판답니다.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책이랑 생선이랑 진열대에 오프라인 매장에 같이 누워 있으면 너무 이상하죠. 책이랑 생선이랑 어울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라인 매장에서는 책 옆에 생선 사진이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쏜살같이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너무 다행이게도 누스키는 초기부터 일찍 눈치를 채셨네요. 그리고 빨리 눈치채고 빨리 바뀌셨네요. 엄청 빨리 바뀌셨네요. 여러분, 제 강의 전에 앞에 김연경 리더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연경 리더의 말처럼 실제로 여러분들 전체가 많이 바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0년에는 우왕좌왕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월 22일 날 강의가 딱 멈췄을 때 혼자서 앉아서 되게 고민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저는 지난 30년간 매일같이 강의했는데 강의를 6개월 이상 안 해본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저는 얼마나 큰 혼돈을 겪었는지 몰라요. 강의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내 눈앞에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57년 살아오면서 돈은 절대로 땅 밑으로 꺼진 적이 없어. 다른 데로 이동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 눈앞에 돈이 없다는 건 돈이 다른 데로 이동한 거야. 내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프라인에 있던 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잖아요. 매일 몇천 명씩 만나서 강의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분들을 다 어떻게 하자? 온라인으로 싹다 모시고 올라가자. 내 청중을. 그리고 김미경 강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말로 했던 거싹다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리자. 그래서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저의 청중과 나 자신과 내 컨텐츠를 오프라인에서 모든 리소스를 하나하나 다 온라인으로 바꿨고 지금 어땠을까요? 지금은 제가 만든 김미경 TV 유튜브는 124만 명의 구독자. 그리고 2,000명밖에 안 됐던 MKYU, 제가 만든 온라인 대학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6만 명입니다. 직원은 겨우 16명에서 지금 57명으로 늘어났고, 저는 온라인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결하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0년은 엄청난 혼돈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 혼돈의 사이즈가 클수록 질서의 사이즈도 크다. 전 세계가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코로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충격은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질서를 잡아서 2022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반등하는 시작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1년도가 골든타임입니다. 반드시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은 뭐 하는 시기? 10년 살 거를 미리 공부하는 시기로 내년 1년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 목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는 디지털 유능감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파이낸셜 자신감. 세 번째는 힐링 자존감. 네 번째가 미 비즈니스 성취감. 이네 가지입니다. 내년에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동시에 성취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미 다 누스킨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유능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 하실 줄 아나요? 블로그 하실 줄 아나요? 유튜브 할줄 아나요? 세 가지를 저는 인블루라고 부릅니다. 이거 세 가지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는 홍보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합니다. 그리고 김미경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 드립니다. 블로그는 뭐할수 있어요? 링크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곳으로 태워서 보낼 수 있죠. 유튜브는 뭡니까? 팬덤을 관리합니다. 이세 가지가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디지털에서 유능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블루는 해시태그로 사람과 연결, 블로그는 내가 가진 컨텐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링크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다 쏴준다. 그리고 유튜브는 뭐 한다? 나의 강력한 팬덤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작이라고 해서 너무 겁낼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다 500명만 되면은 무조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요, 시작하지 않아서 망하지, 시작해서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망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다가 여러분만의 도시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시티 있으세요? 요새는 사람들이 월세를 얻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죠? 명동 가니까 1층이 막 텅텅텅텅 볐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층이 권리금은 엄청 많이 내고 들어갔는데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2.5단계인데 누가 걸어 다녀요? 여러분 9시만 돼 보십시오. 1층이 깜깜해요. 근데 9시가 돼 보십시오. 어때요? 온라인은 막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요새는 월세를 어디다 냅니까? 하늘에다 내죠? 클라우드에다가. 여러분, 땅의 월세는 별로 낼 데가 없어요. 왜? 문 닫으니까. 그럼 월세를 어디다 내요? 서버 비용. 서버 비용 내잖아요. 서버 월세. 우리 회사 서버 월세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나옵니다. 동영상 수급해 주느냐고요. 근데 땅의 월세 비용은 엄청 줄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목 좋은 온라인에 올라가셔서 나한테 가장 최적의 온라인 시트를 만들어야 여러분 1인 개인 디지털 사업 시대에 온전히 여러분이 전체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 오늘 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발표해놨습니다. 보험회사가 원래 그 설계사들이 보험을 가입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한 번은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인해야 보험 가입한 걸로 여태까지 인정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 몽땅 다 비대면으로 완화된답니다. 결국은 사람끼리 안 만나고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금감원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버는 그런 여러분의 자산을 모으는 습관이 온라인 머니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온라인에서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에서 완벽히 소통해서 마지막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클로징까지 다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공부 많이 하십니까? 돈 모을 때돈 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 트렌드, 금융 정책 요새 아시죠, 여러분?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아세요? 잘 봐요. 코로나 이전 세상에서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 저도 보십시오. 2019년이 김미경의 코로나 이전 시대였다면 저는 코로나 이후 세대로 다 옮겨왔습니다. 직원들이랑 몽땅 다. 저는 코딩까지 배웠어요. 왠지 아세요?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냐면 프론트가 아니고 백엔드 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내가 온라인 세상에 내 사업을 완벽하게 다시 재현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봐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큰 기업들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 세상에서 인재와 자산을 싹다 데리고 코로나 이후 세상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그래서 출렁거리는 겁니다. 왜 주식이 출렁거릴까요? 과거 20년 동안 했던 대로 계속 있으면 주식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회사들이 움직입니다. 이돈 갖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막 이쪽에다 투자를 하니까 주식이 막 출렁출렁 난리를 치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한 돈 버셨을 때는 금융에 대해서 요즘에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산을 모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여유 있게 살고, 그렇게 되시려면 금융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참 요즘에 공부하면서 느낀 겁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되게 힘드실 겁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코로나 블루 아니면 코로나 레드라요. 코로나 블루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거,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때문에 승질 나는 거. 이두 가지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내년에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디지털에서 무사히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거기서 디지털로 이주하셔서 여러분이 돈잘 번다면 다른 사람들의 힐링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책 사서 많이 선물도 하시고요. 좋은 글도 많이 보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자존감도 지키시고 내 물건을 쓰는 여러분 고객들의 자존감도 올려주시고요. 내년에 최고의 키워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따뜻한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고객에게는 1년 동안.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디지털 공부해서 이쪽 세상으로 가서 쏴야 되고요. 고객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 무엇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미 비즈니스 성취감. 여러분, 아까 김연경 리더가 얘기할 때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인이 개인에게 무엇을 사고 파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디지털만 강조하시고, 자꾸 그렇게 디지털로 가면 어떡해요? 그럼 못 쫓아오는 사람은 어떡해요? 여러분, 되게 걱정되실 텐데,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기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시장의 혁신이나 경제의 혁신은 고객이 만들지 기업은 한 번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업이 만들 수 있었다면 AI가 20, 30년 전부터 연구돼 있었는데, 진작에 AI 세상이 됐지, 이제서 됐겠어요? AI 시대가 왜 이제부터 오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있죠? 그죠?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있어요. 고객이 온라인에 가서 물건 주문한 게 빠를까요? 아니면 망원 시장에서 그 속옷 장사하시는 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스토어 만드는 게 빠를까요? 고객이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속옷 주문하는 게 훨씬 빠르죠. 여러분, 고객은 혁신을 이루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망원 시장에서 속옷 장사하시던 분이 스마트 스토어에 영상 찍는 거 배우고, 글 쓰는 거 배우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과금하는 거다 배우고, 싹다 배워갖고,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그분이 장사 차리는 데는 1년도 더 걸릴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고객은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고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뭐, 연결의 힘을 믿으라고?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야? 아, 그냥 해시태그 붙이면 되는 거야? 제보기에 뉴스킨 전체가 움직였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네요. 아마 10% 정도? 20% 정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80% 90% 됐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디지털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반감을 갖거나, 디지털이랑 AI만 나오면 그걸 적군 취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적군 취급하면 여러분은 그 알고리즘 제공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시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 혁신은 개인 개인이 고객이 하는 거지 기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개인이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는 이상, 어플리케이션 써서 은행 앱 사용해서 서로 돈 거래하는 이상, 이미 세상은 우리가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내가 바꿔놓은 세상에서 내가 굶어. 공부를 안 해서, 전체 판을 이해 못 해서. 내가 열심히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나는 온라인에서 뭐 하나 팔 줄을 몰라. 이거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변하게 한 세상, 자기가 한짓 앞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에게 파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최고의 커머스가 이커머스는 바로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에서 내가 내 제품을 소개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MKYU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의 올해 모토도 디지털입니다. 반드시 디지털로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지식들을 되게 빠르고 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되살려서 알려드리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파는 세상이 다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삼성생명이 냉장고를 만들었어. 그럼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대리점에 갖다 주고 백화점에 갖다 줘. 그래서 공신력 있는 중간 거래자가 이 제품 좋아요. 그럼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을 내고 거기서 샀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물건을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인플루언서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각자 링크를 걸어서 막 팝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어때요? 그 링크를 타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류창구에서 제품은 고객한테 가고 그 링크를 따라온 나에게 수익이 입금되죠. 너무 웃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디지털로 무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거든요. 웬일이야? 딱이네. 와우. 그러네요.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뉴스킨 스타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일반 모든 제품에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가는 인디펜던트 워커시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그래서
내년은 미 비즈니스. 미 비즈니스가 뭔지 아시죠? 나한테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내서 부족한 거 공부한 거 채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1인 기업가로 우뚝 서는 게 여러분이 내년에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퀴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일까요? 2025년이었을까요? 죽겠죠? 올해는 2020년이 아니고 2025년이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서, 만날 수 없어도 아까 봤죠? 아까 여기서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2025년에나 올 일이지. 지금 볼 일이에요, 저걸?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5년을 앞당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5년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년 1년 동안 5년치를 다 공부하면 이 엄청난 혼돈이 2021년에는 자리를 딱 잡고 질서가 잡히면서 이 시장은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한 번도 망하지 않고 내년에도 더 좋게 진화할 겁니다. 이 많은 전 세계 인구가 종이돈을 찍어서 살았다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엄청 큰 일을 당했을 거예요. 다행이죠? 종이돈 안 쓰고 디지털 머니 써서 환경 덜 파괴하네요. 여러분, 인류를 지켜보십시오.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감성 좋은 거 많으실 겁니다. 그거 잘 살리십시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내년 후년쯤에는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연결된 길로 여러분의 아날로그 감성,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위로, 고객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러나 내년, 후년, 길이 끊어지면 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너무너무 주제 잘 잡았어요. 여러분, 연결하는 뉴스킨 되시고, 연결하는 뉴스키너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위로도 연결하셔서 나 이외에 더 나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나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끼치시고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